야, 쟤 진짜 안 죽는다. 무슨 소통이 못했네. 진짜 엄청 튼튼하네. 좋아, 맞게 찍어. 막타는 내가! 어이, 또 나오잖아. 이게 진짜 많이 나와. 계속 많이 나와. 전부 다 날려버려야 합니다. 특히 매우 어려운 난이도라서 잘 안 죽어서 더 많이 부끄럽고. 뭐 나오는가 싶다 싶으면 다 싸그리 날려버려야 돼. 이런 것들 살려두면 안 돼, 그래. 봐봐, 피봐. 무슨, 진짜. 보통이 우주로 날아갈 기세야. 아, 오래 걸려. 이게 내가 기억하기론 이거 다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무한리젠이 아니거든? 아이씨야. 드디어 한 마리가 넘어왔어, 여기까지. 이만 죽임. 허접한 것. 빨리. 이럴수록 내 손은 더 빨라져야 한다. 감쪽같이 조져야 하니까. 봐봐, 피통이. 손을 어떻게 잡고 있어. 이런 걸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때리세요, 끊임없이. 때린 데 또 때리고. 또 까고 미칠 듯이 까야. 내가 탄다요. 아, 별것도 아닌 게 진짜 피통만 많아가지고 드럽게 오래 걸리네. 얘 하나 남은 것 같아. 왠지 그래, 느낌이. 죽겠지? 의심공격 치명타를 먹어도 이 정도란 말인가? 그러면 또 날려. 아, 올라왔어! 안 돼, 저 녀석 올라왔어, 젠장! 괜찮아, 나한테 올 때쯤에 이미 배치가 다 회복이 돼 있을 테니까. 빨리 와, 그래. 네가 기다리고 있다가 널 빠개주지, 부셔주지. 만신창이. 죽어라. 한 번 더 죽어라. 아, 이런 놈 하나 잡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 좋아, 이제 또 있잖아. 이런 살아남은 놈이 또 있었어. 근데 다시 돌아갔어. 저기 갔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냉각기도 파괴해주면 되겠죠. 저 여기도 끝나겠군. 저 여기도 끝냈고. 근데 저기 내가 잡은 애들 있잖아. 저 아이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휴, 여기로 떨어졌구나, 애들이. 아이, 시작. 아, 완전히 처리하고 내려가는 건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아, 얘도 피통이 장난 아니네. 그렇다면, 야, 버려, 버려. 그렇지. 아! 아니 또 있자. 왜 이렇게 많아 니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니들 살아남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안 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기다려봐. 야,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나한테 기회를 줘. 시간을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야, 대야, 쫓아오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시간을 좀 줘. 이 새끼야. 그래, 다 날려버려. 날려, 날려, 날려. 오기 전에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아유, 괜찮아, 이 약한 놈이야.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오지마, 오지마. 부셔버릴 거야. 아니, 나 저기 아이템 좀 해소하려고. 시들이 꽤 있잖아요. 저 못 올라온다. 날아가버리라고. 뭐야, 어디 가니? 너 병신이야? 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을 못해요? 야, 계단 타는 애들 계속 맞네. 자, 올라와. 자, 너도. 자, 너도. 그건 너야. 한 놈 죽었고. 그래도 죽었나? 안 죽었네. 마지막에 마지막 한 놈까지 다 처리하겠어. 좋아, 이 정도면 뭐. 죽어라! 아니, 이럴 수가. 꼭 막타를 쳐야겠어? 이걸로? 죽임. 죽었겠지? 일어났답니다. 글 내려주시죠. 야, 대단한 침념이다. 드디어 죽었답니다. 글 내려주시죠. 아, 근데 또 증발했어, 몇 놈들은. 너무 아쉽구만. 드론 캐논. 이거 무기인가? 이것도 무기구나. 오, 호. 무슨 약간 바이오쇼크에 나올 법한 무기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근데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진 잘 모르겠어. 써봐야 알겠죠? 저 이제 한 곳만 더.
자, 이번엔 이쪽으로. 자, 로봇 어셈블리라고 하니까 드론들이 꽤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이고. 연구원, 널 죽이면 카르마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다. 끝이다. 봐봐, 이거 데미지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 높네. 아니야, 높진 않아. 솔직히 은신 치명타가 안 들어가니까. 아니야, 얘들은, 얘는 그냥 쏴도 죽는 애야. 죽는 애라서. 그냥 일반 총으로 한 대만 쳐도 죽는 애라. 또 삐용삐용 하는 거 보니까 느낌 안 좋다. 더럽게 안 좋은데. 좋아, 이럴 때는. 좋아, 이런 순간을 위해서 나는. 우리는 스텔스 보이를 충분히 모아왔죠. 스텔스 보이. 당황하지 마세요. PVA 양보하세요. 저기까지 가면 돼. 자, 그리고 아마 나는, 그래, 로봇퍽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디액티브해서, 그래, 아예 못쓰게 만들 수 있어. 로봇 전문가니까 굳이 쓸데없는 싸움은 할 필요 없겠죠. 쓸데없는 싸움, 자, 쓸데없는 싸움은 더 이상은 네이버. 네이버 지식이. 네이버. 그래, 정면에 가도 넌 못 알아보니까 디액티브. 자, 조립 라인에, 그래, 약간의 지연 시간을 줌으로써 조립 라인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과부하를 가하면 폭발을 야기하고 지나갈 길을 뚫어줄 것입니다. 슈깅. 이 아니라 살음. 살았지만 너무 위험한 짓이었어. 참가해야겠고. 디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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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한테 할 수 있네. 그래. 아, 왜 안 됐던 거야, 아까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드론 제어 장치를 훔치려다 실패했으니까 죽이자. 새끼 겁나 죽네. 오! 자, 음운역! 대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음운역이 날 구해줬어. 드론들아. 에이, 드론들아, 이제 날 위해 싸워야지, 니들아. 나 드론 제어 장치 얻었어. 이 드론 놈들아. 이런 못난 것들. 다시 한번 스텔스 보이가 프레그 하기 전에 얘를 죽여야겠다. 좋아. 나는야 스트레스 보.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야. 야, 이놈아, 이놈아, 미쳤어? 아유, 모르겠다, 뛰어, 일단. 몸통에 데미지요,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이런 무서운 것들. 굿마나 디액티브. 너도 디액티브. 끝. 정말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나의 스팀팩은 벌써 64개. 분명 이 퀘스트 시작하기 전에 130개가 있었는데 다 날려먹었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하지만 그것도 세상에 잊히겠지. 그래 다시 사면 돼. 돈 많아. 오빠 돈 많은 남자야. 돈 얼마 있냐면 그래 11,883 있어. 하지만 현실에선 로또를 매주 사도 이번에 번호 5,000원어치 해가지고 딱 3개 맞았어. 네. 하나에 한 6개가 들어있잖아. 30개에서 딱 3개 맞았어. 정말 슬퍼지. 자 이것도 좋아. 이제 모든 걸 다 부쉈어. 부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셀리와 다시 이야기를 하러 가자. 스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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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 포탑이구나. 이런 못된 포탑. 원래 이런대로 막 텔레포트가 전송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안 눌렀나? 좋아. 이럴땐 또 스텔스 보이가 있으니까 괜히 이것들하고 괜히 그래 시비 붙었다가는 내가 힘들어져. 빨리 사라져줘야지 이거 세상. 잡기 귀찮은 적이라면 굳이 잡지 않고 그래요 넘어가주면 되겠죠. 선택의 폭은 매우 넓으니까. 얘는 뭐니 또. 자 아무튼 나는 셀리랑 도망쳐. 나는 셀리랑 셀리랑 대화를 해야 된다고. 셀리 셀리 셀리. 아 왜 날 왜 나 쏘냐. 아 진짜. 그리고 딱 이 새끼들은 왜 안 잡아. 아까는 잘 맞았더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야 그나저나 셀리 또 어디 갔어. 정말 어느새 거기로 튀었니. 아니 인뇨니. 이런 못된. 와우 you did it. Now you're gonna have to go outside of the ship. I know it looks scary, but that's the only way to the top. Oh, make sure you wear a spacesuit before you go out there, or you could die. Don't forget. 자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Did you need something? 자 우주선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그래 권한을 획득해보자.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되니 이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좋아. 아니 하루카랑 닮았다니. 하루카가 왜 하루카한테 상처를 줘? 절대 하루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우주복이 어딨는데? 나 우주복 없을텐데. 있네. 땡유. 제제 그래요. 나가보자 우주로. 다 죽어있구만. 스나이 앞길 막는게 아니지. 자 올라가자. 쭉쭉쭉. 아우 갑자기 새우튀김 먹고 싶다. 전송장치를 가동시킵시오. 좋아, 우주선 바깥으로 왔어. 이걸까? 전송장치가 아마 이건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자, 어디 뭐가 또 더 있겠지?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또 있나? 또 뭐가 필요한가? 비슷한 게 또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면 될까? 그래, 역시 뭐가 뭘 더 해야 돼. 저기 또 있네. 저기 하나 더 있네. 먹는 얘기 그만하죠. 내가 꺼내긴 했는데. 됐나? 오케이, 된 것 같다. 그렇지. 쭉 올라가 봐. 자, 뭐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을까? 벗으면 뭐 핏발리겠죠? 네, 죽겠죠, 바로. 어, 뭐예요, 깜짝이야. 자, 별들 사이에서. 퀘스트 완료. 자, 그리고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은하계는 그리 넓지 않아. 자, 엔진실의 전송장치를 가동시키면 돼요. 자, 이제 다시 기압이 돌아왔을 거야. 다시 이걸 이렇게